안녕하세요.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사업가가 되었습니다를 출간한 작가 정문교입니다. 저는 현재 그 대구에서 건축 자재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요즘 뭐 다들 어려운 시기이고 저 또한 그 어려움을 피해 갈 수 없었던 작년, 재작년 그런 시기를 겪다가 정말 힘든 그 돌파구를 찾는 중에 이 책 쓰기를 제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살아온 삶이 이 진짜 책 한 12권은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이제 살아왔던 탓인지, 네.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네. 저도 한번 제 이야기를 책에 담아보고자 하는 이제 마음이 간절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책 쓰기를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의 책을 이번에 11월에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살아오신 그 삶의 경험들이 아마, 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뭔가 용기와 희망을 주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제 책에 담고 싶었던 딱 두 글자가, 네. 바로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그 희망이라는 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 부분을 가장 많이 담고 싶었고, 또 전달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 책을 좀 쓰시게 된 계기. 계기. 네, 어떤 이유로 이 책을 쓰게 되신 건가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오면서, 네. 많은 이제 우여곡절을 이렇게 겪으면서 살았는데, 사실 책을 쓴다고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해본 적이 없다가, 그러면서 이제 책 쓰기를 제가 배우면서 이렇게 썼는데, 처음에 쓰면서도 이게 과연 책으로 출간이 될까라는 이제 그런 의심도 사실 많이 했었는데, 네. 뭐 계기라면 계기고 한 게, 사실 제가 저희 남편을 먼저 이제 하늘나라로 보내고, 그 과정에 그 아픔을 그냥 마음속에만 묻어두고 있는 상태였지, 네. 어떤 제대로 된 치유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네. 이 책 쓰기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어떤 그 이별을 했다고 해야 될까? 마음에 있던 모든 걸 다 털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도 됐고, 네. 네, 그리고 한 번 더 저희 남편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그러한 계기도 되고, 네, 진정한 이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하고 계신 사업이 어떻게 보면 남편분과 같이 했던 사업인 거죠? 네, 계속 같이 했었죠, 저희는. 그 이제 좀 그 사업에 이제 우여곡절이 좀 많으셨더라고요. 네. 그 남편분과 사업을 같이 하시다가, 네. 부도가 났죠? 네. 네, 어떻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부도가 나게 됐나요? 저희가 이제 했던 게 사실 뭐 경험도 없었고, 네.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었던 상태에서, 그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이었는데, 네. 그때 IMF 때 저희 아버님께서 하시던 걸 저희한테 이거를 해볼 생각이 있냐고 이제 하셔서, 제가 그때 이렇게 말을 했죠. 망하더라도 우리 젊을 때 망하는 게 낫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남편한테,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는 남편한테 이거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네.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 경험이나 이러한 부분을 없이 시작을 하면, 네. 그만큼의 돈이 분명히 들어가더라고요. 그 배우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뭐 돈 관리도 안 되고 어떤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한테 주어지는 결과는 어떤 사업의 부도로 그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내, 네. 경험이 밑바탕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한다는 건 참 위험이 이만큼 따른다는 걸 그때 많이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부도가 났다는 게, 네. 어떤 상황인 거예요, 정확하게? 뭐, 정말 그, 가지고 있던 공장들이 뭐, 다 날라가고 이런 건가요? 그때는, 공장을 하지 않았고, 저희가, 네. 그, 자재 도매 사업을 했거든요. 건축 자재 도매 사업을 하는데, 이 도매 사업이라는 게, 사실 우선 눈앞에 보이는 현금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만, 네. 그 현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게, 전부 빚으로 남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을 받아오는 공장에 어떤 결제를 해주는 그 시스템을 잘 돌려야지만 이제 이 회사가 계속 유지를 하는데, 네. 저희 남편이 사실 그 부분을 놓쳤어요. 그래서 눈앞에 들어오는 돈이 전부 자기 돈이냐, 네. 우선 쓰기 바빴죠, 사실 처음에. 쓰기 바빴고, 이미나 뭐 다 이룬 것처럼, 네. 그렇게 처음에 살았고, 저도 또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좀 모래 위에 성을 많이 쌓았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부도가 났고, 네. 부도가 뭐 났다고 해도 저희는 그
은행권하고 이제 이쪽에 어떤 그 발행했던 부분이 이제 부도가 났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그 은행권이나 어떤 저런 신용보증기금 쪽에 그 네. 채무를 갚지 못해서 생긴 부도다 보니까 네. 저희도 사실 저도 그때 부도가 나면서 이거 야반도주 해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까지 했었는데 네.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럼 회사만 없어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남편 신용만 없어진 거죠. 신용이 없어지고 남편의 네. 사업자로 더 이상 사업을 네. 할 수가 없고 네. 네. 그런 상태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시동생 네. 명의로 또다시 이제 사업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희 신용으로만 사업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 사업을 그렇게 부도 처리하고 네. 이제 남편분의 건강이 안 좋아지셨더라고요. 네. 네, 남편분의 암이죠. 암. 네. 어떻게 그 전에 전혀 징조가 없었나요? 아무 증세가 없었어요. 아무 증세가 없었고 네. 저희 남편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그 비형 간염 보균 그거를 이제 안고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 모태로부터 감염이 된 상태였어요. 감염이 된 상태여서 그러니까 그 비형 바이러스라는 그 바이러스에 간이 감염이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간 세포 자체가 일반인들보다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워낙 술을 좋아하고 네. 뭐 거의 매일 술을 먹다시피 하고 그래도 크게 건강에 문제는 없었어요. 네. 뭐 몸이 힘들다든지 피곤하다든지 보통 왜 간이 안 좋으면 피곤하다고 하는데 전혀 피곤한 기색도 없고 네. 뭐 그러다가 아주 우연찮게 다른 것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네. 정말 요거 콩알만 한 거 네. 요거를 발견을 하게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수술도 하게 되고 그렇게 치료를 시작을 했었죠. 근데 이렇게 콩알만 하면은 네. 이게 치료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네. 처음에 저희가 이제 대구에 그 암 전문 병원에 저희가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네. 그 CT나 이런 모든 거를 보더니만 그 의사 선생님이 바로 네. 간암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내리고 중증 환자로 바로 등록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네. 저희한테 하는 말이 지금은 수술이 답이고 수술만 하면 바로 완치입니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완치냐고 물어보니까 네. 그 촬영으로 CT나 이런 걸 찍어서 보이는 네. 그 암세포만 몸속에서 밖으로만 딱 잘라서 끄집어내기만 하면 이거는 완치다. 네. 그러면서 저희한테 그때 했던 말이 이렇게 수술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복받은 케이스라고 굉장히 이제 좋은 증거라고 확신을 네. 줬죠. 그래서 네. 저희 남편도 너무 이제 감사하고 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수술만 하면 아무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뭐 수술 날짜도 바로 한 달 발견되고 한 달 만에 수술 날짜를 잡았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죠. 근데 수술을 했는데 결과가 어땠나요? 처음에 수술하고는 사실 수술 자체가 굉장히 이게 힘든 수술이었습니다. 완전 개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 명치에서 배꼽까지 그리고 배꼽에서 왼쪽 갈비뼈 끝까지 완전 다 개복을 해서 거의 뭐 간의 3분의 1 이상을 이제 잘라내는 그런 대수술을 했었는데 네. 그 회복 과정이 사실은 너무 힘이 들었고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원래 한 85kg 정도 나갔었거든요. 네. 키가 176, 7 그 정도였는데 그러면 굉장히 건장한 체격의 네. 그 중년이었는데 그 수술을 받고 한 달 채 안 돼서 거의 10kg 이상이 살이 빠지고 굉장히 왜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자체가 그러면서 이 수술을 이제 회복하는데 네. 거의 삶의 질이 이제 다 떨어지고 늘 통증을 그 수술 때문에 통증을 달고 있어야 되고 네. 뭐 배 주위로는 아예 감각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 이미나 칼을 댄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 뭐 그 이후로 그 전에도 아무 증상이 없었지만 수술을 하고 나서도 사실 몸에 수술로 인한 통증 외에는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아무 증상이 없었고 뭐 피검사를 해도 간 수치는 늘 정상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걸로
우리는 완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병원에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러 가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받으러 가면서 늘 이제 식습관 조심하고 그렇게 했는데 1년 첫 수술을 하고 1년 5개월 만에 네. 다시 또 재발이 되었어요. 그럼 그때 수술 당시에는 이제 완치가 정확히 판정난 건가요? 제거를 했으니까? 제거하는 자체가 완치라고 네. 그때 그 담당 의사분이 저희한테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암세포 있는 걸 몸 밖으로만 네, 드러내면 네. 그리고 이 간암은 뭐 일반적인 다른 암들에 비해서 뭐 수술을 하고 나서 항암을 한다든지 어떤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언니 그냥 수술만 하면 끝. 그러면서 저희한테는 복받은 케이스라고 네, 그렇게 네.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복이 아니고 이런 불행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왜 불행이 됐죠, 그게? 치료가 됐는데?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네. 제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책을 보고 또 사례도 보고 이제 공부를 쭉 해보니까 네. 사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남편은 원래부터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을 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간세포 자체가 일반 정상인들에 비해서 간세포 자체가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이런 간암이 생기는 케이스를 쭉 보면 거의 B형 간염 보균에서 간암으로 넘어가는 그럴 확률이 거의 70%가 거기에서 이제 유발이 네. 되는 그거였는데 그랬을 네. 때 과연 그 기계로 보이는 그 암세포만 제거한다고 해서 이게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는 제가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네.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그 옆에 있는 다른 세포들이 또 암세포화 되기 위해서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을 건데 네.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사실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저희 남편한테 굉장히 권유를 했어요. 우리 수술 받지 말자고. 수술이 답이 아니다. 수술 받지 말고 다르게 치료를 해보자라고 네. 이제 권유를 했는데 그때는 저희 남편은 제 말을 아예 듣지도 않았었죠. 듣지도 않고 저하고 굉장히 많이 싸우고 네. 그러니까 자기는 수술만이 답이다라고 딱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인데 네, 제가 네. 수술을 반대하니 오히려 저한테 이제 막 굉장히 심한 진짜 폭언까지 막 퍼부으면서 그때 저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었는데 결론은 두 번의 수술을 두 번째도 또 수술을 했었거든요. 잘라낸 수술한 건가요? 두 번째도 또 개복 해서 수술을 했는데 두 번째는 수술을 하고 한 달이 채 안 되어서 간 전체에 또 암세포가 다 퍼져버렸거든요. 그때 저희 남편이 저한테 이제는 네가 하자는 대로 내가 할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나 두 번의 어떤 대수술을 받고 사실 이 간이라는 게 굉장히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주위 사람들한테도 늘 이야기하지만 몸에 칼을 댈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한번 칼을 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 선생님의 그 말씀 그 부분만 잘라내면 은 네. 완치될 수 있다라는 말을 네. 철석같이 믿었던 네. 거고 네. 작가님께서는 남편분이 이제 간암에 걸렸다니까 여러 가지 뭐 문헌들 책들 보시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이거 잘라서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생각을 하셨던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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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남편과 좀 그 치료법 문제로 네. 갈등이 있었을 때 네. 작가님이 생각했던 그 치료 방법은 뭐였어요? 그럼 수술을 하지 말자 했으면? 사실 뭐 사람이 살고 죽는 건 어떤 하늘의 뜻이라는 말도 있고 한데 네. 저는 칼을 대는 것보다는 네. 그 모든 얼마 전에 제가 암의 역습이라는 책도 읽었는데 네. 그때 그 책을 쓴 분이 일본에서 그 40년 이상을 암 환자들을 치료해온 네. 아주 좀 그쪽에는 굉장히 이름나신 분인데 이분의 책을 보면 저의 생각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결론은 암은 절대 칼을 대어서도 안 되고 칼을 대는 순간 진짜 암이었을 때는 분명히 내 몸을 다시 공격을 한다라고 그 책이 적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지금 현대의학에서 이제 이렇게 기계로 봤을 때 암이라고 하는 게 진짜 암이 아닌 경우가
태반이라고 그 책에는 적혀 있어요. 네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전문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진짜 암일 때는 내 몸을 다시 공격하기 때문에 칼을 대면 안 되고 가짜 암일 경우에는 칼을 대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칼을 대서 몸에 어떤 그 데미지를 입힐 필요가 없다. 암이 아니니까. 그 책의 결론인데 제가 경험했던 부분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수술하기 전에 저도 이제 정립되지 않았지만 제 소견이 그 선생님의 어떤 생각과 저는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칼을 대지 말고 그냥 안고 살아가자. 꼭 콩할 만한 그 암세포보다는 정상세포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굳이 꼭 콩할 만한 거를 칼로 도려내면서 그 다른 옆에 있는 다른 세포들까지 영향을 미칠 필요가 뭐 있겠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뭐 남편은 결사반대였죠. 결사반대였고 자기의 어떤 목숨이 담보로 되어 있는 치료다 보니까 아무리 부부라 해도 더 이상 제가 넘을 수 없는 선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수술을 하자고 아무리 권해도 남편이 나는 하기 싫어라고 말했다면 또 그 또한 안 됐을 건데 제가 아무리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해도 저희 남편은 죽어도 수술 때 위에서 죽겠다라는 어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저희 남편을 뭐 말릴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두 번의 수술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께서는 이 그 암 그 세포가 이제 콩할 만한 게 있다고 하니까 그걸 이제 시기나 뭐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수술을 하지 않고 이걸 좀 우리가 관리를 잘 해나가자 이런 입장이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분은 왜 치료를 하지 말라 그러냐 이런 입장인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렇죠. 오히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위 대구 말로 마누라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생각까지 이제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저를 엄청 미워했어요 그때. 저도 그때 마음고생 진짜 많이 하고 제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남편이 자꾸 오해를 하니까 굉장히 그때 많이 힘들었죠.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 이제 그렇게 이제 수술 두 번 하고 나서 이제 작가님께서 책에다가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챕터를 아예 해가지고 절대로 의사를 신뢰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내용을 쓰셨더라고요. 이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수술을 하고 1년 반 만에 다시 암이 재발을 하고 병원을 갔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또다시 저희한테 수술을 또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죠. 혹시 두 번의 간암 수술을 받고 아직까지 그 몇 년이 지나도 생존하는 확률에 그런 환자들이 있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죠. 그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그런 환자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러면 그 환자분 전화번호라도 혹시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저희가 수술을 해도 하겠다. 뭐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저희 남편이 말려서 더 이상 제가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대구에는 의사병원을 신뢰를 할 수가 없다 해서 서울 그 삼성병원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삼성병원에서 가장 잘하는 게 그 암세포만 딱 공격을 해서 레이저 수술을 하는 시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거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제가 남편을 데리고 서울 삼성병원을 찾아갔는데 그곳에서는 가자마자 하는 말이 간 이식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대구에서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간 이식을 거기 가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간 이식이라는 부분이 모든 게 맞아야지만 되는데 저희 남편의 그 형제들도 간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다 태어날 때부터 B형 간염 보균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또 저희 아이들은 그때 다 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맞지 않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저희는 이 레이저로 암 세포만 딱 공격한 이렇게 치료하는 그거를 받고 싶다 하니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거는 맞지 않다. 이식이 아니면 무조건 수술이다.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또 그렇게 이제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서 사실 의사는 권유를 하지만 환자인 저희 입장에서 그 권유가 바로 처방이고 치료라는 결론을 내려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또다시 이제 남편이 또 수술을 받겠다고 자기가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저희가 거기서 이제 수술을 받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수술을 하고
한 달 뒤에 재검사를 하러 갔는데 그때 검사를 하니까 간세포 전체에 암세포가 다 번졌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수술을 권했던 의사 선생님이 그때 저희한테 했던 말이 저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네요. 이렇게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그 순간에 거기 진짜 폭탄이라도 집어 던지고 싶은 그런 본인이 수술을 권해놓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라는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을 환자한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모든 치료를 서울에서의 모든 치료를 다 거부하고 저희가 이제 대구로 왔거든요. 대구로 왔는데 한 100일을 정말 이제는 산을 찾아서 그냥 자연에 맡기는 치료를 하자는 느낌에 뭐 녹즙도 먹고 매일 산도 가고 그 산소가 이 암세포에 굉장히 좋다는 이제 이야기도 많고 해서 남편은 그때부터 계속 매일 산을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100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녔는데 사실 그때 컨디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서 뭔가 좋아졌겠지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다시 처음에 그 진단을 받았던 대구에 있는 그 병원을 또 찾아갔거든요. 혹시나 조금 좋아졌을까 하는 이제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그때 처음 저희한테 그 간암 진단을 내렸던 그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그 선생님은 저희가 그때 자기 환자였던 것도 사실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저희한테 하는 말이 젊은 분이 왜 처음부터 간 이식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을 저희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간 이식에 대한 말은 저희한테 한 적도 없었는데 그러면서 더 상황이 안 좋아졌다. 결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정말 절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병원을 딱 나서는데 보니까 병원 그 복도에 커다랗게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간이식 전문병원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는 없었던 기술이 최근 그 1년 안에 그 기술이 그 병원에 도입이 되었던 거죠. 근데 정말 간이식이 답이었다면 처음부터 저희한테 그거를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아, 한국에서 안 되면 미국이라도 찾아가라. 지금 당신한테 가장 필요한 치료는 수술보다도 간이식이다. 이렇게 권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던 사람이 2년 뒤에 가니까 왜 간이식을 하지 않았냐고 저희한테 답으로 그렇게 이제 묻는데 참 제가 그때 아 정말 믿을 수 없구나. 야 진짜 와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믿을 수가 없네요. 이게 진짜 뭐 그러니까 참. 환자가 하나의 어떤 영업 상품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 점을 제가 하는 이야기를 뭐 이런 의료 종사하시는 분이 보면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도 정말 그냥 환자이고 보호자인 제가 느꼈던 부분은 정말 아 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나? 저는 그 생각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목숨을 담보로 하는요. 아 근데 이제 그 보통 이제 뭐 두 번이나 큰 수술 받으셨잖아요. 그럼 이제 그 큰 수술 받고 나서는 전부 다 이제 완치가 됐다라고 얘기를 들으신 거죠? 그럼 아니죠. 첫 번째 수술은 받고 좀 굉장히 이제 희망적이었죠. 살도 뭐 인위적으로 뭐 빠진 수술에 의해서 살이 빠졌지만 그래도 몸도 이제 날씬해지고 가벼워지고 뭐 그러면서 다른 어떤 증세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피 검사나 이런 모든 게 정상 수치를 다 이제 나오니까 아 이렇게 관리하면 앞으로 더 몸이 좋아지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1년 반 뒤에 CT를 찍으니까 또다시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또 보이고 그리고 두 번째도 수술을 하고 바로 이제 온몸에 다 퍼져버렸으니까 뭐 완치라고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었죠.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치료를 거부하고 이제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렇게 얼마 동안 더 사신 건가요? 두 번째 수술을 하고 저희가 퇴원을 그때 한 게 12월이었거든요. 그리고 1월에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서울 병원에 가서 전체 간 전체가 암세포로 다 이제 덮였다는 뭐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을 듣고 그리고 이제 대구 와서 저희는 사실 병원 치료는 할 것도 없었고 더 이상 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는 이제 간에 좋다라고 하는 그 또 녹즙이 있더라고요. 뭐
키위, 아니 키위가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녹황색 네, 채소들로 네. 이루어진 정말 색깔만 봐도 왜 못 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 평상시 같으면 쳐다도 안 볼 네. 그런 건데 저희 남편이 이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니까 아침마다 제가 그거를 녹즙을 짜주면 그거를 먹고 그리고 모든 일에서는 손을 다 떼고 매일 이제 산을 찾았죠. 매일 산을 찾았는데 그 대구에 가면 그 팔공산이라는 아주 네. 기운이 좋은 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연하게 이제 산을 자기가 이렇게 찾다가 거기에 작은 그 불상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근데 그 불상이 보니까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던 작은 불상인데 그게 약사열애암이라는 이름이 앞에 붙어 있었는데 약사열애암이라는 게 뭐냐면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는 그러한 부처님이라는 그런데 남편이 이제 우연하게 발견을 하고는 또 거기에다 어떤 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내가 나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또 이런 부처님도 내가 여기서 만나고 저 도저히 부처님이 있을 수 없는 자리에 그 부처님 불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한 시간 이상을 부처님을 찾아가서 절을 하고 또 내려오고 이거를 거의 100일을 기도하듯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 병원에서 그렇게 통보를 받고 나니까 그때는 남편이 모든 희망을 희망의 끈을 그냥 다 놓아버리고 그러면서 4월, 5월, 7월에 이제 마지막 그 운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수술을 받고 한 6개월 정도를 버티신 거죠. 그럼 그렇게 남편분이 떠나시고 이제 네.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뭐 남편하고 저하고 만났던 게 네. 사실 결혼 전부터 연애 시절까지 합친 거의 20년을 네. 거의 뭐 저희는 뭐 떨어져서 생활해본 적이 없을 만큼 거기다 일도 같이 하지 네. 하니까 거의 24시간을 네. 매일 같이 생활을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어떤 그 시간 속에 있었던 내 함께 있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눈앞에서 없어져 버리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사실 고통이었어요. 고통이었고 처음에 이제 남편을 보내고 한동안은 제가 집에 혼자 있을 수도 없었어요. 네.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섭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때 고등학생 때니까 학교에서 늦게 오고 뭐 보통 오면 뭐 12시 다 돼서 오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 혼자 밤에 있는 게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집에 혼자 있지도 못하고 뭐 그렇게 이제 힘든 시간도 사실 많이 보냈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원 기술자가 저희 남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원 기술자가 없는 그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한다는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 기술자가 있다면 더 빠르게 발전도 시키고 어떤 개발도 더 신경을 쓰고 할 텐데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이제 거기서 딱 정지가 되는 느낌. 남편이 개발해 놓은 그 상태에서 이제 정지가 되는 느낌이었고 네. 무엇보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커가는 과정에서 저희 남편이 그때 마지막에 했던 말이 우리 아들 군대 가는 모습이라도 내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군에 가는 모습을 못 봤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들이 21살이 돼서 그 군대를 가게 되었거든요. 사실 그때 정말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군에 보낸다는 자체 때문에라도 제가 눈물을 흘렸는데 네. 사실 우리 아들 군에 가는 모습이라도 봤으면 하는 그 남편의 그 말이 계속 떠오르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늘 생각이 나고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아픈 부분이죠. 얼마 전에 저희 아들도 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네. 그때도 또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고 이제는 조금 아픔으로 다가온 그런 시간은 이제 조금 지났는데 네. 그래도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순간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가까운 사람의 이제 죽음을 이제 네. 보면은 그러니까 할머니 이제 그런 할아버지 이제 그런 친척분들 할머니 이제 늘 느끼는 건데 그 삶에 대한 허무감이 되게 좀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는 진짜 가까운 이제 배우자의 죽음을 어떻게 목격을 하신 거잖아요. 네. 좀 삶에 대한 뭐 생각이나 뭐 가치관 이런 것 좀 바뀌신 게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살면서 진짜 유명한 연예인이 뭐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해도 네. 사실 전 예전에 그 최진실 네. 씨 그 자기 자살을 하고 해서 이제 죽었을 때 그때도 참 허무하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했는데 하물며 그런 연예인이 죽어도 그렇게 삶이 허무한데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을 같이 했던 남편이 어느 날 정말 그 한 줌의 제가 되어서 저희한테 딱 왔을 때 그 허무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말 저희가 낙골당에서 그 항아리에 그 한 줌의 제가 되어서 네. 아직 따뜻한 열기를 이렇게 받았을 때 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무감이죠. 그 허무감은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느끼는 거는 늘 친구들한테도 하는 말이 멋이 중한데 멋이 중요한데 대구 말로 멋이 중하노 이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나 자신이라는 생각을 그때 더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가지게 되었죠 제가. 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사실 자신을 굉장히 희생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어쩌면 더 스트레스가 쌓이고 해서 몸에 그런 병이 왔을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면 저는 제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뻤을 때 내 아이들도 행복하고 내 부모들도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지. 그 속에 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남편분 떠나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회사의 원천 기술자도 남편이시고 네. 남편이 이제 그 회사를 어떻게 기여한 분이 상당히 많았고 네.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의 반려자와 어떤 사회 동반자를 다 잃으신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시 또 지금의 기업을 또 일구시게 된 거예요? 다행히 이제 남편이 두 번째 수술을 받기 전에 네. 저희 여동생 남편이죠. 저한테는 제보가 되고 네. 저희 남편한테 이제 동서가 되는데. 네. 그분이 이제 저희 남편한테 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기술을 배우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재발이 되고 두 번째 네.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예 일을 더 이상 못하고 손을 놓게 되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때 남편의 모든 기술을 저희 제보한테 다 가르쳐 주셨어요.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술력으로 그때 배웠던 기술력으로 네. 지금 계속 버티고 있었고 버텨오면서 그걸로 저희는 이제 그 승강기 쪽에 네. 승강기 바닥 네. 전문으로 아예 계속 그쪽으로만 그러니까 확장을 시키기보다는 깊이 있게 파고 내려가자는 신념으로 네.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 시장에 계속 저희를 알리는 그 작업을 계속 했었고 네.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어떤 목표치에 지금 계속 다가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하나의 지금 어제 네. 특허 등록을 또 하나를 봤습니다. 했거든요. 예. 했는데 그 자체도 또 저희 남편 기술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다시 또 한 번 저희 남편을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진짜 고마워하는 부분이고 이런 선물까지 남겨놓고 갔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 특허를 가지고 한 번 더 또다시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겠다는 그러한 순간이었죠. 그 작가님이 사업에 관련해서 얘기하실 때 네. 빚도 싫지만 대박은 더 싫다고 네. 대박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 처음에 이제 기술 개발을 하면서 저희 남편이 집에만 오면 그때 하는 말이 이제 막 곧 대박 터진다 대박 터진다 이 말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네. 뭘로 어떻게 대박이 터져 저는 늘 하면 자기가 이제 개발하는 기술이 특허만 네. 받아오면 이거는 대박감이다 늘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네. 이제 말을 하는 이유가 그 주위의 사람들을 그런 쪽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네. 누군가가 어떤 기술로 특허를 내면은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뭐 어떤 정책 자금도 받으려고 네. 하고 그러면서 쉽게 말해서 기업에 왜 약간 그
돈 세탁? 네네. 어떤 그런 과정에 이제 저희 남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제품을, 그 제품을 활용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 그때 당신은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브로커들이고, 어떤 그런 왜, 이제 갓 나온 특허를 가지고, 그 정책 자금 쪽으로 네. 손을 대는 그러면서 저희한테는 물론 뭐 그냥 약간 푼돈만 주겠죠. 네. 진짜 큰 돈은 자기들이 가져갈 그런 목적이었는데 근데 저희 남편은 계속 하는 말이 대박, 대박이라는 말을 그때 진짜 많이 썼는데 지나고 나면 그거는 대박이 아니고 쪽박이 지름길이었다는 걸 제가 그때 많이 느꼈었죠. 그래서 저는 대박이라고 하면 대박이 꼬르 사기다라고 저는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고 사업에는 절대 대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계속 어떤 준비를 하고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잡아놓고 준비하고 했을 때 따라오는 게 대박이지 절대 아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박이 나타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분이 엄청 대박이라 표현한 건 사실 이제 브로커들이 이제 네, 이용하려고 하는 네, 그런 거였다는 네. 말씀이잖아요. 이것만 개발하면 네. 정사장님 대박 터집니다. 늘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걸 또 믿었죠. 대박은 이제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건데. 그렇죠. 그 이제 작가님이 이제 남편이 남겨준 달란트라고 이제 표현해 주시면서 네. 이제 그 바닥재 사업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차피 이거 나오셨으니까 좀 이제 보시는 분도 궁금할 것 같아요. 대체 어떤 기술이고 어떤 제품을 말하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남편이 그 개발한 기술 자체는 인쇄 기술이거든요. 네. 보통 이제 시중에 지금 많이 나와서 있는 인쇄는 그냥 이런 표면에 사실 뭐 종이 위에 글씨가 인쇄된다든지 네. 뭐 이런 나무나 이런 데 위에 표면에만 인쇄가 되는 기술인데 네. 저희 남편이 인쇄, 그 개발한 기술은 쉽게 말해 인쇄 자체가 왜 우리 몸에 문신이 되듯이 네. 이렇게 스며드는 그 기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바닥재도 쓸 수가 있는 게 바닥재 표면에 예를 들어 인쇄가 된다면 사람들이 네. 밟고 지나다니면 그 자체가 다 지워져 버리거든요. 근데 그 속으로 어느 일정 두께 속으로 네. 이게 스며드는 인쇄를 하다 보니까 네. 아무리 밟고 지나가도 그게 견디고 지워지지 않군요. 네, 견디고 그 기술을 지금 저희는 그 보통 상업 공간에 많이 시공되는 데코 타일 네. 지금 여기도 깔려 있는 게 데코 타일인데 네. 거기에 접목을 하고 그리고 강화 유리에 접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화 유리에도 인쇄를 하면 유리와 인쇄가 거의 하나가 되어서 표현이 되고 네. 거기에 지금 어제 그 특허를 받은 거는 네. 그 강화 유리 자체가 어떤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 조명 역할까지 하는 불이 꺼졌을 때 그 네. 자체가 빛을 발하는 야광처럼? 네.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시공하거나 하는 그 공간이 승강기라는 어떤 한정된 공간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승강기라는 곳이 뭐 그럴 일은 잘 없지만 만약에 정전이 생기면 네. 굉장히 그거는 그 안에 있는 사람한테 굉장히 큰 공포를 심어주는 네. 공간이거든요. 정말 빛 한 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공간인데 그랬을 때 이 바닥 자체가 조명 역할을 한다면 네. 그러면 굉장히 그 심리적 안정이라든지 와, 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일지 5분, 10분 정도 시간이라도 네. 암흑 속에 있으면 사람한테 굉장히 그게 공포 심리거든요. 네. 근데 그 시간 동안 바닥이 조명 역할을 하고 빛을 발산을 하면 네. 그래서 특허 신청을 했고 다행히 그게 특허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뭐 6개월 안에 특허증이 나올 것 같고 네. 네. 그럼 그게 이제 뭐 전기 이런 거 없이도 불빛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기 장치가 아예 차단이 되었을 때 네. 바닥 자체가 조명처럼 불을 밝히는. 근데 그 얼마나 밝은 거예요? 근데 식별이 네.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작가님하고 네. 저하고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네. 전기가 꺼졌다. 네. 그러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가 되거든요. 네, 네. 근데 다 보이는 거죠. 식별이. 이렇게 환한 불빛은 아니더라도 네, 네. 여기 작가님이 있고 앞에 버튼 이게 있고 비상벨까지도 눈에 다 보이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공포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그 정도 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네. 그 데코 타일 그 인쇄 기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보통의 그런 데코 타일의 그 인쇄들은 뭐
뭐 다른 뭐 종이나 뭐 이런 거에 인쇄가 된 다음에 그 위에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기성 데코 타일은 네.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트지 네. 인쇄된 그 뭐 돌 느낌이라든지 나무 네. 느낌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시트지화 인쇄를 해서 그 접착을 붙이고 네. 위에 또 그 투명 코팅층을 아, 또 붙이고 그렇게 네. 해서 대량 생산되어서 나오는 거고 네.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아니고 틈새 시장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어떤 원하는 문양이라든지 네. 뭐 원하는 로고까지 네. 여기 이 건물 같으면 뭐 여기에 어떤 상호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주문 생산이 가능하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이제 기술은 데코타일에다가 데코타일은 어떻게 표준화되어 있겠죠? 거기다 네. 이제 위에 이제 뭐 내가 원하는 문양을 놓고 위에 코팅을 하는 그 방식이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공장에서 네. 대량으로 생산돼서 네. 나오는 거죠. 작가님이 하고 계신 건 데코타일 자체에 어떻게 보면 새기는 거네요. 네네네. 와. 그럼 이제 그 궤도를 이제 올리신 거잖아요. 지금 사업의 궤도를 네. 여기까지. 네. 올리시면서 그럼 뭐 그 이후에 고비는 없으셨나요? 고비가 많았죠. 하는 사업하는 자체가 고비가 고비였고. 네. 최근에도 또 한 번의 고비를 겪었던 게 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유리에다가 인쇄를 하고 이거를 저희 꿈이 우리나라 전체 승강기 바닥을 저희 제품으로 네. 깔고자 하는 게 저희 꿈인데 네. 그렇게 하려면 이제 대기업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엘리베이터 시장이라면 현대 엘리베이터, 네. 오티스 엘리베이터, 네. TK 엘리베이터 이렇게 대기업 3사가 있는데 지금 3사의 문을 제가 다 지금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또 다른 경쟁사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냥 뭐 인쇄만 하면 저희 제품과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도 부산에 한 현장을 가니까 저희 제품이라고 하고 지금 시공을 해놓은 그런 현장을 또 발견을 했었거든요. 저희 제품이라는 건 뭐 사칭을 한 거예요? 좀?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냥 말 그대로 유리에 그냥 인쇄만 한 그렇게 되면 인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제품 자체가 완전히 차이가 다르죠, 나거든요. 다르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또 다시 다 하자가 난다는 거. 근데 저희 제품이라고 이제 하고 시중에 이렇게 시공이 되고 있다는 자체가 네. 그래서 지금 그거 해결하는데 제가 또 신경을 또 많이 써야 돼.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제 제품까지도 피해를 보죠. 네, 네. 그 시장에서는 뭐 다 같이 싸잡아서 네. 못 쓰는 제품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걸 또 수습하기 위해서 저는 또 전국을 지금 막 전국적으로 다녀야 되고 네.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이게 사업이라는 게 물론 사람을 만나서 더 번창하는 경우도 더 많지만 또 네. 사람으로 인해서 또다시 어떤 피해를 보고 근데 뭐 또 그 피해가 또 저한테는 또 다른 어떤 기술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원인 제공을 또 해주고 그러니까 항상 이 롤러코스터 같은 네. 네, 그런 게 사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 이제 이번 50이 되신 건가요? 나이가? 50 이후로는 제가 카운트를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항상 50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작가님 이제 뭐 네. 사업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남편도 이제 여의시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으셨는데 네. 지금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꿈은 우리나라 전체 승강기 바닥을 저희 네. 제품으로 깔고자 하는 게 일단은 저의 첫 번째 목표고 네. 요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향후 뭐 3년에서 5년까지는 이 목표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러면서 제가 저의 공장을 지금 현재는 대구에서 작은 규모로 하고 있는데 네. 그 공장 자체도 지금 우리나라 가장 중심이 충청도권이거든요. 네, 네. 충청도에 보면 이런 공장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모여 있는 이유가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중심지이기 네.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많이 모이는데 3년 뒤에 저도 제 책에는 경기도라고 했는데 네. 수정을 했어요. 경기도보다는 충청도권이 훨 전국을 커버하기에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목표를 잡고 있고 그리고 저는 작가님처럼 이렇게 책을 가지고 하는 사업을 또 해보고 싶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희망 북카페라는 네. 북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어떤 강연도 이루어지고
뭐 어떻게 보면 김미경 강사님의 그 지금 서울에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네. 어떤 그런 형태를 모방하는 건데 그 부분도 저의 꿈으로 지금 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인터뷰도 지금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또한 네,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로서 네. 저는 꼭 한번 자리를 서고 싶거든요. 네. 작가님이 진짜 살아오신 그 경험들이 네. 진짜 다른 사람 너무 그 힘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기대가 상당히 컸거든요, 사실. 네. 인터뷰하면서 인터뷰 네. 하기 전 준비하면서도 처음에 딱 책을 펼치면서 그냥 뭐 사업을 하는 얘기거니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네. 근데 이제 읽어보면서 이제 경험하신 것들 쭉 보면서 와 정말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그런 어떤 고통들을 이겨내시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구나 하고서 네. 정말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근데 진짜 그 1위 하시고 그 네. 승강기 시장에서 1위 하시고 네. 작가님께서 정말 더 많이 성공을 하시면은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작가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작가님 에너지를 얻으려고 막 몰려들지 않을까. 네. 보통의 분들도 사실 어려웠던 부분을 이야기를 하라 하면 저보다 네. 더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사실은 이제 많은데 그게 어려움이 어려움에서만 이제 거치는 이렇게 끝이 나는 경우가 사실 맞아요. 많아요. 주변에도 보면.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어떤 자기 개발이라든지 또 이런 독서라든지 이런 걸 계속 하면서 네. 아 이거를 가지고 누군가한테 희망을 주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제가 계속 했었거든요. 네. 계속 하면서 또 저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거기에 주저앉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 네. 근데 또다시 예전에 그 정말 왜 매일 어음이 돌아오고 하는 그 상황이 저한테 만약에 또다시 돌아온다면 네. 저는 아마 못 견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견뎠을까 싶지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진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 긍정적인 생각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근데 이런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네. 작가님한테 힘을 주는 건 대체 뭐예요? 힘을 주는 거는 일단은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는 가장 힘을 줬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책에서도 늘 말을 했지만 정말 여자인 저였다면 할 수 없었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어음 두 장을 들고 네. 대기업의 어떤 그 회장님을 찾아갔을 때 네. 지금 생각해도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거든요. 그 6개월 말도 안 되는 6개월짜리 어음 4천만 원을 적어가지고 네. 그 기업의 회장님을 찾아가서 이걸 받아달라고 제가 이제 내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용기는 제가 뭐 두 아이의 엄마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때 완전 절박한 상황이었거든요. 제품 공급이 당장 끊겨버리고 제품이 공급이 안 되면 당장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엄마는 강하다라는 걸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하루하루 충실히 사는 것보다 네. 간절한 목표가 더 중요하다. 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네. 그 힘든,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쓰면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제 모습이 사실 보이지 않았는데, 네. 제가 책을 쓰면서 과거 10년 전, 20년 전 제 모습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정말 열심히는 살았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꿈이 없이 살았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하루하루 어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기에만 급급하게 이제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어떤 부도라는 그 마지막 어떤 그러한 것도 거치게 되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남편과 저희가 어떤 이거를 제품을 개발하겠다, 어떤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고 또 그거를 이제 어떤 승강기 바닥이라는 그쪽 시장에 겨냥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간절한 목표를 가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사업이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 이렇게 상승된다는 게 이제 경험으로 느꼈던 거죠. 근데 그 순간에는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만 네. 해결하는 데만 급급했지. 그래서 지금 제가 간절하게 메시지를 드릴 수 있는 게 적어도 1년 뒤에 어떤 목표는 잡아놓고 행동을 하면 지금 순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 어렵더라도 분명히 그 목표가 그 눈앞에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늘 목표를 가져라. 뭐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저걸 하듯이 목표를 가져라라고 계속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럼 목표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좀 얘기나 뭐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근데 저도 사실 네. 그 꿈이라는 걸 가지는 게 네. 제일 힘든 화두였어요. 그 제가 처음에 어떤 리더십 교육을 받을 때 네. 자신의 그 제일 첫 번째 과제가 자신의 꿈 찾기였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한테 간절하게 떠오르는 꿈이 없었어요, 그때. 네. 그러니까 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그 다음에 뭐 계획을 잡고 또 다른 어떤 적을 잡는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꿈이 없으면 자신의 어떤 작은 욕망이라도 찾아내고 저희 딸하고 사실 며칠 전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20대인데 그렇게 간절하게 꿈이 없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네. 제가 자꾸만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욕망을. 네. 그러면 본인이 사고 싶은 어떤 뭔가 네. 내가 뭔가 사고 싶은 뭔가 어떤 그런 욕망이라도 가지면 또 거기에 맞는 행동력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절하게 꿈이 없을 때는 작은 욕망이라도 정말 아주 작은 욕망이라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다 보면 네. 어느 순간에 그게 자신의 큰 꿈이 되어서 또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작은 욕망이라도 가져라. 계속 그렇게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욕망은 뭐 네. 내가 뭐 호텔에 가서 비싼 음식을 먹는다거나 명품 백을 사고 싶다거나 이거 그렇죠. 다 상관없는 건가요? 네네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뭐 돈이라도 더 벌고 싶을 거고 또 더 어떻게 하면 더 벌지 또 연구를 하게 되고 하다 보면 또 성취감이라는 걸 맛보게 되고 그러면 아 이렇게 하니까 되네 라는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떤 선순환적인 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작은 욕망 그게 나중에는 아주 큰 꿈이 돼서 분명히 돌아오죠. 그 책에서 이제 가난한 현실보다 더 위험한 것은 가난한 생각이다 네. 라고 하셨어요. 예.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생각은 어떤 걸 얘기하나요? 제가 지금도 후회를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술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결혼 초기에도 그렇고 늘 술을 먹고 이제 남편이 들어오고 다음날 또 출근도 못하고 네. 그런 경우가 사실 빈번했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이 하면 안 되는 말을 사실 남편한테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면 네. 불을 보듯 망하는 것 뻔하다. 늘 이렇게 왜 망한다라는 표현을 했었고 네. 그러면 또 저희 남편은 하는 말이 네. 인생 뭐 있나? 네. 인생 한 방이지. 네. 어떤 이런 대박 이런 예, 거. 예. 자꾸만 이제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그 사업을 할 때 사실 수금을 해서 오거나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다음날 보면 다 여기저기 결제해주고 나면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내 주머니는 돈이 거쳐가는 정거장이다. 제가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정말 그냥 그대로 현실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이제 이때까지 지금까지 살아와서 보니까 내가 했던 말들이 다 그냥 저한테 현실로 주어졌다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왕 씨가 되면 내 주머니는 나날이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네. 풍요로운 주머니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아마 더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늘 하는 말이 내 주머니는 돈이 거쳐가는 정거장이다. 제가 이 표현을 저도 모르게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 가난을 불러오는 습관이고 말투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적으로 좀 깨달게 된 뭐 계기나 사건이 있었나요?
그 순간에는 몰랐어요. 네. 제가 그때 힘든 경우에는 몰랐는데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저는 책을 통해서 깨우침을 많이 얻었고 그 2억 빚을 진 내게 가르쳐준 네. 그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또 하나의 경험을 했던 게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이고 어떤 그런 게 말투가 되고 그게 습관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생활로 계속 젖어드는데 네. 제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또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며칠 전부터 얼마 전부터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사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내가 이분하고 꼭 만나야 되는데 내가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을 꼭 만나야 되는데 이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와. 그분이 연락이 왔는데 네. 그 연락 온 계기가 저의 책을 계기로 와. 이분이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출간하는 책은 하나도 신간을 놓치지가 않는 분이었어요. 보니까 와. 그러면서 저의 책이 이미나 신간으로 나왔다는 것도 알고 있던 분이었는데 네, 네. 우연히 알고 보니까 그 책의 저자가 저라는 걸 이제 알고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먼저 연락이 오신 거예요. 야. 오시면서 본인의 어떤 일반적인 업무적으로 밝히지 않는 개인 폰 번호까지 와. 저한테 이제 가르쳐 주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그래서 아 항상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며 모든 주변의 기운들이 저를 그쪽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걸 제가 한번 실감한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어떤 생각보다는 부자의 생각으로 잠재의식에 늘 심어야 된다. 그게 왜 책 속의 가르침이잖아요. 네네. 네. 그거를 이제 경험을 했던 어떤 기회가 되었습니다. 야, 진짜 그 말과 생각의 그 진짜 중요성? 네. 이걸 정말 느끼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늘 말하지만 말이 시가 된다. 그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아까도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내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맥락인 것 같아요. 그 이 세상 최고의 우량주는 나 자신이다. 네. 예.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작가님도 주식을 하시나요? 네, 합니다. 보통 그 네. 주식을 하면 이제 우량주에다가 투자를 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삼성전자 뭐 이런 거죠? 예. 근데 그 삼성전자도 사실 내가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한테 우량주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완전 쪽박을 살 수 있는 그쵸, 네. 얼마 전에 그 10만전자 가자 9만전자 가자 외칠 때 그때 그 타이밍에 사실 뭐 저희 조카까지도 그때 삼성전자를 샀는데 사실 그때부터 지금 삼성전자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인생도 사실 보면은 그런 주식 차트하고 굉장히 똑같이 인생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맞아요. 상승이 있으면 또 하락이 있고 네. 또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근데 지나고 보면은 이게 계속 이제 우량주의 특징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게 이제 우량주인데 네. 우리 인생도 저는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상승과 하락을 늘 반복을 하지만 지나고 나면 항상 이 우량주 곡선을 그릴 수 있는 네.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게 저는 제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뭐 보통의 경우는 이 하락의 순간 가장 저점을 찍는 그 순간을 못 견디는 그러한 분들도 주위에는 많이 있거든요. 극단적으로 뭐 그때 정말 자살을 한다든지 어떤 아예 모든 걸 다 포기한다든지 이러한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내 스스로가 가장 우량주라고 믿고 이 또한 다 지나갈 이 또한 지나가리다. 네. 저는 그 말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 또한 지나가리다. 그 고통을 견디고 나면 늘 우상향하는 어떤 그러한 이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 자신이 네. 최고의 우량주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네. 이제 뭐 나를 대하는 태도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제 자신한테 어떤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죠. 저 그러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투자라고 하면 어떤 명품백이나 어떤 이러한 부분이 아니고 네. 뭐 작게는 정말 독서부터 저는
강의 들으러 다니는 것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유튜브를 봐도 의식 성장에 관한 어떤 네. 그러한 강의만 계속 찾아 듣고 뭐 작가님 강의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쪽 맥락인데 네. 나를 어떤 나에 대한 투자가 없고 그러한 교육이나 어떤 그런 걸로 인한 어떤 의식 성장이 없으면 그 저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발전이 있었을 때만 그 인생이 상승 곡선을 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량주도 사실 그걸 믿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 회사는 지금은 하향이지만 언젠간 올라갈 것이다 네. 하는 어떤 믿음으로 투자를 하는데 자신에 대한 믿음. 근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보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쵸.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제 주위에 보면 뭐 가까이에는 뭐 제 형제 중에서도 그런 케이스도 있고 한데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자신에 대한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의 어려움은 분명히 지나가는 어려움이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 네.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본인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책 한 권을 읽는 것도 투자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이게 뭐 나는 못해라든지 아까 작가님 말씀 나를 네. 못 믿는 거는 네.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이제 하락하거나 그렇죠. 낮은 상태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런 상황에 빠지면은 네. 뭐 아무리 뭐 좋은 목표를 가져라, 뭐 나한테 투자해라 네. 이런 얘기를 해도 네.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네. 정말 이게 본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언정 몸이 안 따라준다거나 네. 이런 상황도 많잖아요. 많죠. 그럼 그분들은 당장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저는 그 최근에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네.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을 겪었는데요. 뭐 어떤 사업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저는 그때 사실 굉장히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은둔의 생활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백신 거부자거든요. 제가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백신 네. 그 거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네. 저는 그렇게 갑자기 만들어진 백신을 사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전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병원이나 의사를 신뢰하지 않는 상태였는데 네. 개발한 지 1년도 채 안 된 백신으로 사람들을 어떤 그 바이러스에서 막아준다? 저는 그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백신 패스제가 되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집안에만 갇혀있는 신세가 그때 되었거든요. 네. 그때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 우울했습니다. 이 나가서 사회생활을 밖에서 활동을 할 수도 없었고 너무 우울한 상태였는데 제가 그때 선택했던 게 저의 목표 쓰기, 무조건 쓰기, 100번 쓰기 그 켈리체 회장님과 김승호 회장님의 영향을 그때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켈리체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 샌드강에서 왜 빠져 죽고 싶었다는 네, 말까지 네. 하셨는데 그때 하셨던 게 무조건 걷기. 걷기를 이제 하시면서 그 회장님이 이거 100번 쓰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내가 뭘 원하지? 제가 그때 진정으로 제가 원하는 게 뭔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거를 노트에 계속 적기 시작했거든요. 네. 100번 쓰기를 제가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씨 이걸 왜 하지?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성공하신 분이 해서 된다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따라 했거든요. 제가 밖에도 못 나가지 뭐 집안에 있으면 그냥 있으면 우울하지 그 상태에서 이제 책을 읽고 그리고 100번 쓰기 100번 쓰기를 하고 한 50일 60일쯤 지나니까 주변 상황이 서서히 바뀌고 있는 뭔가 기운이 감지가 되는 거예요. 네네. 기운이 감지가 되면서 제가 네. 뭐 그러면서 이 백신 패스제도 이제 풀리고 하지만 그때 기운으로 또 좋은 인연도 만나고 그러면서 또 사업이 또 다른 어떤 곡선을 또 그리게 되고 제가 그런 계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정말 지금 의욕도 없고 정말 힘이 들어 미칠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감사일기든 제가 책에서 강조하는 미래일기든 네. 아니면 100번 쓰기든 뭐라도 자꾸만 내가 내 생각을 글로 적는 것부터 저는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그 글 속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의 희망으로 삼아서 갈 수 있는, 어딘가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죠. 그 100번씩 100일 하셨나요, 그래서? 100일까지는 못했어요. 아, 그 50일, 60일 정도 네. 써보니까 이제 주변이 변한 걸 느끼셨고. 네. 기운이, 정말 왜 기운이 변한다는 느낌. 그러니까 우울했던 제 기운이 변하고. 네. 제가 그때 50일, 60일, 100번 쓰기도 하면서 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독서하는 거. 그러니까 제 스스로 저를 이제 다잡기 위한 행동을 네. 하게 되었죠. 근데 그조차도 하기 싫어 하지 않겠어라고 하면 사실 답이 없는 거죠. 자신을, 누워있는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싶은 어떤 작은 행동이라도 하나를 꼭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그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희망이라는 부분을 가슴 속에 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는 꿈이고 꿈과 목표. 사실 꿈과 목표 요 두 가지가 네.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그 꿈과 목표인데, 그 목표를 정할 때도 막연하게 정하기보다는 어떤 구체적이고 수치화되어 있는 그러한 목표를 정하는 습관을 저는 꼭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석 달 동안 다이어트를 해서 제가 5kg 감량을 했거든요. 네. 좀 날씬해 보이나요? 네. 제가 5kg 감량을 했는데 네. 보통은 올해 목표 다이어트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올해 목표 다이어트보다는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3개월 안에 5kg를 감량하겠다. 어떤 이런 수치, 아니면 뭐 올해 저는 저희 회사 올해 매출을 저는 15억으로 잡았거든요. 네. 그러면 올 한 해 내가 가고자 하는 매출의 목표는 15억. 네. 그렇게 했을 때 매월 얼마 정도의 목표를 달성해야지만 그 목표가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그 행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구체화되고 수치화된 그 목표를 먼저 만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게 습관이 되면서 행동력이 나오게 되면 그 매 순간마다 희망이라는 두 글자가 늘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갖고자 하는 목표와 정확한 방향이 있다면 항상 그 희망이라는 두 글자가 늘 따라오고, 희망이 있을 때 또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힘이 생기고, 네, 그렇게 해서 더욱더 발전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그 작가님의 그 어떻게 보면 책에 담긴 그 관통하는 키워드가 진짜 희망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삶을 봐도 네. 희망을 가지고 네. 지금까지 오신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저자 정문교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